안녕하세요. 시야 영상 제작사 시야시야입니다. 이번 프리미어 강의 시즌 4.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준비한 샘플 소스를 올려놓고 컷 편집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파일 관리예요. 파일 관리는 뭐 각자 개취죠? 예. 각자 취향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되고, 특히나 혼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사실 프리미어가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아무데나 바탕화면에 있건 D 드라이브에 있건 C 드라이브에 있건 Z 드라이브에 있건 USB에 있건 막 그냥 끌어다가 놓기만 해도, 타임라인에 놓기만 해도 편집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편하고 빠를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게 다시 발목을 잡게 돼요. 특히나 어떤 거냐면 여러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 소스들을 갖고 온다. 프리미어 자체가, 이런 영상 툴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소스를 사용해요. 처음에 동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 그리고 로고 같은 이미지도 있죠. 그 다음에 뭐 BGM 같은 거, 보이스, 목소리, 나레이션 녹음한 거부터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소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 좋아요. 다 따로따로 이 애들이 모여갖고 서로 자기 잘났다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바로 데이터를 좀 한 곳에 모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모아주신 걸 잘 분류하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조금 해놓으면은 나중에 손에 있고 다시 원래대로 그런 다른 자료들을 찾을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지 편집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파일 구조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자, 지금 작업 폴더라고 돼 있죠? 작업 폴더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업 폴더가 하나 만들어서, 루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스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 두 가지 폴더가 생깁니다. 자동으로. 자, 처음에 오토 세이브 폴더라는 거라서 자동 저장 기능이 20개까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캐시 파일처럼 미리 좀 빨리 불러들여서 프리미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자동으로 저장하는 파일이니까 요 두 개의 파일을, 폴더를 지우지 마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 폴더를 하나 놓고 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미디어 소스를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디오 소스예요. 자, 이렇게 비디오 소스를 쓰고 나면 우리가 BGM 같은 오디오 소스도 쓰고, 나레이션을 하기 위한 뭐 오디오 소스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소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선은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요거 위엔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생기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하나가 되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미리 폴더를 3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용할 파일들을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요 세 개 아니면 더 필요하다면 폴더를 더 구분해서 넣고 우리가 필요한 미디어 소스를 가져와서 여기다 복사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샘플들이 있어요. 제가 한 20개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요 샘플을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처음에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샘플 폴더 요거 하나, 비디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디오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 오디오. 네, 영문으로 가능하시면 폴더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에러율을 좀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샘플 폴더도 이름을 요 김에 바꿀게요. 비디오, 비디오.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요 세 가지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다 갖다 놓냐면 요 패널 중에 이제 재료들을 갖다 놓는 바구니 역할을 하는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프로젝트 패널이에요. 프로젝트 패널. 프로젝트 패널이 요 재료를 넣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부분들. 요 영상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여기 비디오가 있죠? 비디오를 갖다가 요 중에 필요한 거를 여기다가 담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비디오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 클립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네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요거를 클릭하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은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파일 탐색기예요. 파일 탐색기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파일 탐색기 속에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가져옵니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 여기서 선택해서 마치 파일 탐색기를 보듯이 작동을 할 수 있고 하나씩 선택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여기 휴지통 버튼이 있는데요. 휴지통 버튼, 여기 휴지통 버튼 있죠?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은 지워지게 됩니다. 짠! 자, 이렇게 지워지죠. 자, 이렇게 지우면은 원본 화일들이 혹시나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원본 화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져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복사되거나 뭐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링크를 가져오신다. 예, 요거에 대한 위치값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선택해서 휴지통 버튼을 눌러 없앨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연습을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요거 비디오를 통째로 가져올게요. 그러면은 폴더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가 들어왔죠? 폴더가 아예 통째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애써 정리한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 기능을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좋아요. 물론 여기 빈 곳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떠서 가져오실 수가 있거나 파일에서 임포트라는 게 있어요. 가져오기 임포트 이걸 눌러도 비디오 폴더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 있고 똑같죠? 예,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미 다 가져와져 있어요.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컷 편집을. 자, 컷 편집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를 구조를 봤었죠? 이런 재료, 비빔밥 만드는 과정이 나왔죠. 비빔밥 만드는 과정. 영상을 만드는 게 비빔밥 만드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서 그리고 비빔밥 만들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마트에 가갖고 그쵸?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 돼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사온 걸 우리가 집에 와서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번 비빔밥에 들어갈 재료와 그리고 나중에 몰래 먹을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만들 그릇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가족들이 모두 먹을 가족이 4명이라고 그러면 4명이 모두 먹을 그릇 4개를 준비하느냐 아니면 가족이 모두 함께 비벼서 함께 나눠 먹는 큰 그릇을 3인분, 4인분짜리 양푼을 준비하느냐 손님들이 와갖고 예쁘게 생긴 게스트용 그릇을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재료를 손질하고 다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고 뭐 당근 꼭다리 이런 것들 즐겨서 드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무 꼭다리 이런 것들 다 버리는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는 과정이 있고 소스를 준비한 다음에 소스를 넣고 버무리는 과정이 비빔밥을 만드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겠죠.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이렇게를 보시냐면 영상 편집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때 이렇게 영상 미디어 소스를 가져왔었잖아요. 그쵸? 영상 미디어 소스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촬영을 해오는 것 자체를 어디서 가져오는 마트에서 사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에서 여러 가지 영상 소스들을 사왔어요. 촬영을 해온 거죠. 촬영을 해온 거를 우리는 재료 바구니에 넣어야 돼요. 재료 바구니에 이렇게 비디오 재료 바구니에서 프로젝트 패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준비가 됐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필요했죠? 그릇. 자, 그릇 만드는 걸 하겠습니다. 그릇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모든 준비 재료나 아니면은 도구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재료죠, 도구도. 거기는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A4지를 다 적어놓은 거, 적어놓은 듯한 느낌의 이 표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뉴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걸 누르면 나오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시퀀스부터 프로젝트 만들기,
오프라인 파일, 조정 레이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시면서 다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한 여기서 네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시퀀스니까 제일 위에 있겠죠? 시퀀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시퀀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시퀀스 창이 하나 떴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자, 시퀀스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프리미어의 가장 큰 단위인 프로젝트 단위가 있고요.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 다음 하위 단계로 시퀀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밑에 시퀀스가 있다. 자, 전체 비빔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릇을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빔밥을 담은 그릇, 그거를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RE부터 해갖고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건 캐논, 뭐 디지털 SLR 이런 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코덱 이름 아니면은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 이름을 두고서 그거에 맞는 그릇이라는 개념의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거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디지털 SLR이라고 되어 있는 요 항목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대부분은 여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딱 맞는 그릇이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소스, 비디오 소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샘플은 풀 HD라는 크기의 FHD, 프레임이 30프레임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80p라는 풀 HD의 1080p에 30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요거에 대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퀀스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게 4K로 촬영된 거다 그러면 아 4K 그릇이 여기 따로 있지가 않아요. 여기 아쉽게도. 그래서 4K를 찾으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레드 카메라 같은 거가 시네마 카메라거든요. 여기 보면 4K에 HD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요 사이즈가 딱 맞아요. 눌러보시면 지금 4K HD에 16:9 화면 비율에 29.97이라는 30프레임이죠. 소수점 반올림하면 네, 요게 있어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4K로 작업하실 때 사이즈가 딱 맞는 크기가 나옵니다. 따로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선은 저희는 이걸 선택하고요. 요거 좀 자세하게 따로 만들고 싶으면 요 옆에 설정이라는 데 가시면 돼요. 자, 설정 누르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서 사이즈를 임의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름이나 프레임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새 시퀀스 이름을 하시면 시퀀스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사전 설정 저장을 하면 제가 만든 커스텀하게 만든 시퀀스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사용자 정의에 이렇게 두 개 쇼츠용과 저를 위한 4K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줬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편하죠. 지금은 FHD에 30프레임이니까 여기 우선 설정을 해두고요. 맨 밑에 시퀀스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아까 제가 시퀀스가 그릇, 비빔밥을 담을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죠. 비빔밥, 완성된 그릇, 비빔밥을 담을 그릇. 그래서 누구의 그릇인지 이거를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 영상물의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저희는 여행 공곡 1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오른쪽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네, 시퀀스가 하나 생겼습니다.